교단과 신학교의 공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성배 목사. 첫 항소심에서 양형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.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소속 목회자들은 박 목사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. 기아성 서대문 총회장과 순총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박성배 목사는 지난해 11월 교단과 신학교 공금 30억 원을 횡령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 수감됐습니다. 박 목사는 첫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.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박 목사는 변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학교법인 순총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박성배 목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. 대책위는 박성배 목사 사건은 목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감형이나 보석을 허가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박성배 목사의 보석 허가 여부는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.